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오늘은 골목식당에서 극찬을 받은 몇 안 되는 식당, 바로 둔촌동 초밥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백종원 대표에게 극찬을 받았던 세 군데 식당 모두 일식집인데요. 포방토 돈가스집, 심포시장 텐동집, 그리고 둔촌동 초밥집, 또 아이러니하게도 백종원 대표가 극찬을 한 식당들은 후기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초밥집은 백종원 대표의 극찬도 극찬이었지만 더 화제가 된 건 임금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시식단의 혹평이었는데요. 시식단 혹평은 실검에도 올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7,000원 이상이면 안 먹는다, 초밥 자체가 매력이 없다, 마트 초밥 같다, 점심시간에 이 초밥을 먹으러 가기엔 시간이 아깝다 등등 시식단의 냉정한 평가에 여자 사장님은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뭐 시식단은 방송이니까 그런가 하고 실제로 먹고 온 사람들의 후기도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평이 반반 갈렸는데요. 좋아했던 분들은 백종원 대표의 입맛이 정확했다, 이 가격에 믿을 수 없는 가성비임, 구성도 좋고 비린맛 없이 깔끔, 가격에 상관없이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초밥인 듯, 다른 반은 병원 시식단이 옳았네, 진짜 마트 초밥 같음, 9,000원? 싸면 뭐하냐, 맛이 없는데, 백종원 대표가 초밥을 많이 안 먹어본 것 같은데? 3시간 기다려서 두 피스 먹고 그냥 나왔다, 백종원 극찬 또 속냐? 등등. 와, 반응이 살벌하네요. 과연 SM 헤드셰프 출신 사장님의 초밥은 어떻길래 이렇게 화제인 건지 궁금하네요. 들어가시죠. 진율랭 가이드. 테이블 5개에 정말 작은 매장입니다. 아기자기하죠? 가장 골목식당스러운 메뉴판이네요. 초밥 한 판 단일 메뉴 9,000원. 솔루션 전에는 초밥 한 판에 15,800원이었는데 백종원 대표가 맛도 좋지만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려면 9,000원에 10피스 맞추면 최곤데 라고 하자 그때 사장님 거의 울려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네요. 그냥 동네 초밥집도 제일 싼 게 12,000원, 13,000원 받는데 지금 이 구성을 9,000원에 팔라고 하면 진짜 저라도 울죠. 참고로 재료 원가율이 50%라고 합니다. 가격에 대한 가심비 투표 한번 해볼까요? 우측 상단 눌러주세요. 단일 메뉴이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면 몇 판 드릴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안내사항. 안내사항엔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다고 하네요. 간장부터 초생강과 락교. 먼저 따뜻한 보리차가 나옵니다. 참고로 좀 느리게 나옵니다. 단일 메뉴라 빨리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초밥 기계를 쓰지 않고 사장님이 하나하나 직접 쥐어 만들면서 요리에 관련된 건 사장님 혼자 다 하시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장국 나왔습니다. 장국은 꽤 뜨겁게 나오고요. 생각보다 된장 맛이 진한 편입니다. 기다림 끝에 나왔고요. 정갈하게 10피스. 오, 이 가격에 나무 플레이트에 나오는 건 살짝 감동이죠. 간장은 밥이 아닌 생선에 무쳐야 더 맛있는 거 아시죠? 간장을 생선에만 찍는 게 어렵기 때문에 초생강을 간장 무쳐서 생선에 붓질해주면 편하고 맛있어요. 광어로 스타트. 윤기가 잘 도는 게 쫀득해 보이는데요. 어? 광어가 이렇게 부드럽다고? 아, 저가형 작은 광어가 아닌 국산 대광어네요. 매장에 수족관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매일 아침 가락시장 가서 공수해온다고 합니다. 시작이 순조롭네요. 락교 한 입. 시들시들 물러 터질 것 같은 락교는 싫어하는데 회도 큼직큼직하고 와사비도 적당히. 밥알도 솔루션 받은 대로 기존의 10g에서 20g으로 양이 2배 많아졌는데요. 밥 양을 늘린 솔루션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죠.
직접 먹어보니까 맛있게 지은 밥으로 밥 양이 많은 게 확실히 입에서 만족감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후기 중에 여기 생선과 밥의 온도는 왜 차갑지가 않고 미지근하냐,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저도 다른 초밥집에선 아주 차갑게 나왔던 기억이 나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원래 정통 초밥집일수록 풍미를 위해 온도감을 약간 미지근하게 입에 넣을 때 불편함 없는 온도로 맞춰서 내어준다고 합니다. 연어 뱃살 부위고요. 와, 진짜 크네요. 먹어보면 훌륭하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맛 없다고 까인 거지? 아, 저 와사비를 깜빡. 와사비 간장에 찍어서 왕초새우. 솔루션 전엔 기성품 초새우를 썼는데 지금은 사장님이 직접 껍질과 내장도 발라내고 데쳐낸다고 합니다. 딱 봐도 냉동 초새우랑은 다르죠? 촉촉 쫄깃하고요. 냉동으로 들어오는 기성품 초새우는 유통 과정에서 수분과 향이 다 날아가서 맛이 없거든요. 살이 오동통하니 새우 본연의 고소한 감칠맛이 살아있네요. 응? 어느새 순삭. 초밥의 꽃이라 불리는 참다랑어 붉은살. 와, 이게 9,000원짜리 초밥 한 판에 들어간다고? 사장님표 특제 간장에 재운 새우장 초밥. 생새우 특유의 쫀득한 맛과 간장 맛이 다 했네. 간장이 다 했어. 보통 다른데 장새우 하면 아주 짜고 달고 강한 맛이 특징인데 이건 마일드합니다. 간장새우를 이렇게 부드러운 맛으로 잡으면서 감칠감칠한 맛을 내는 게 이런 장새우 맛이 있구나 싶은. 게살 군함말이. 솔루션 전엔 낙지 고추냉이였는데 아무래도 원가 절감상 9,000원짜리의 낙지 군함은 어려웠겠죠? 아, 그냥 딱 보이는 대로 게살 샐러드 맛이에요. 근데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이제 롤만 남았는데요. 후기들 좀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게살 샐러드에서 롤로 마무리? 역시 9,000원의 한계다 하는 반응과 따로 디저트가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롤로 마무리하려고 내놓았을 것이다인데 일단 날치알 롤 먹어보죠. 어? 우엉인가? 했는데 밥꼬지 조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밥 좀 잘한다 싶은데 가면 우엉 대신 밥꼬지를 넣죠. 괜찮네요. 그냥 무난한 롤김밥이었으면 식상할 뻔했는데 백종원 대표도 사장님 초밥의 장점은 밥맛이라고 했죠. 맛있는 밥과 밥조림이 신박하네요. 롤 내용물은 똑같고요. 하나는 날치알이 뿌려져 있고 다른 하나는 깨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롤 다 먹어보니까 사장님이 왜 넣으셨는지 이해가 돼요. 솔루션 전엔 이거 한 판 먹고 누구 배가 차겠냐는 의견이 많아서 마지막은 왕김밥으로 손님들 배를 든든하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다 먹으니까 배부른 것까진 아닌데 그래도 양 적다 소린 안 나오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흔히들 말하는 초밥은 저렴하면 맛이 없다, 싼 초밥집은 퀄리티가 낮다라는 선입견을 깨게 해준 초밥이었습니다. 만원 이하의 초밥집 중에
이 퀄리티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더 맛있는 맛집을 알고 싶으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